이북에서 노력동원이라 그래요. 네. 여기서 이 노력 한 사람씩 차출이 돼가지고 이제 산에 굴 뚫는 작업을 하는데 우리 형이 전쟁이니까 집에 와서 숨어 있었는데 형을 보내면 또 인민군 부채백 할 것 같잖아요.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대신 나가서 산에 굴 뚫는 작업을 하는데 이 저희 산에서 이렇게 보니까 미군 폭격기가 그냥 수십 대가 쭉 하면서 이제 소위 용단 폭격을 했다 그러잖아요. 그래 아버지 보니까 우리 방공호인데 그쪽도 폭격하는 것 같아서 얼릉산에서 내려오신 모양이에요.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방공호가 없어졌더래요. 없어져서 그 아버지는 괭이를 가지고서 이렇게 자꾸 찾아보니까 근데 어머니 시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동생 시체가 나오고 미군들이 저 폭격했으니까 우리 집만 피난을 못 나온 게 다른 사람 다 피난 나왔는데 집에 안 들렸으면은 내가 안 들리고서 그냥 갔으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피난 나왔을는지 또 몰라요. 내가 그 학도대에 있을 적에 집이 들려서 어머니한테 엄마 오늘 저 금성 쪽으로 학도대 활동 때문에 그쪽으로 가요. 그랬더니 말이야. 근데 내가 북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어머니한테 얘기했으니까 어머니가 그랬대요. 승만이 혼자 두두고 우리가 가면 어떡하냐. 그냥 막 울면서 그러니까 뭐 가족 온 가족이 못 나오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. 응? 그 나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그래요. 그 이현상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는 그때 그 저희 그 교회를 모를 때인데 하나님도 모를 때인데 이제 그가 꼭 하던 하루도 안 빠지고 저녁에 그 자기 전에 성경책 읽고 요만한 성경책을 여기다 감춰가지고 왔어요. 기도하고 그다음에 찬송 부르고 또 뭐 마지막에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찬송 부를 때면 내가 또 비아냥거리기도 했어요. 나는 이제 들어놓아서 벌렁 들어놓아가지고 있는데 저 이영만 이 전우도 전쟁 끝나서 무사히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들 모시고 단락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냥 그 중보 기도를 매일 그 해주더라고요. 네, 가리선 그 전투 때 두 방을 맞았는데 이쪽을 맞으니까 이렇게 몸이 뒤틀려서 굴로 다가서 그 불타다 남은 그 나무 등거리에 걸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절벽이에요. 그 절벽이 떨어지면 뭐 헬리콥터도 못 찾아 아주 새카만 절벽입니다. 이게 실탄이 생각해 보세요. 그 불과 한 60m, 100m 안 돼, 한 60m. 그러면 한 5cm만 내려왔으면 이거 이마 맞았단 말이에요, 이게. 그렇고 하나는 옆에 이게 한 15cm, 20cm만 들어왔으면 심장을 맞았을 텐데 급소를 다 피해서 맞았겠느냐. 그 다음에 어디 굴러내리가다가서 어떻게 나무 등거지에 불타다 나무 등거지에 걸리고 반바퀴만 굴면 그냥 떨어지는 건데 거기에 또 걸렸느냐. 성경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중풍 환자를 네 사람이 예수님에게서는 이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는 구절이 있어요. 고객님.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저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서 저기 치료를 해주셨어. 친구의 중보기도의 덕택으로 나도 거기에 참 해당된다. 그래서 생각해서 그 친구를 잊질 못해요. 그 후에 연락이 안 돼요. 부상당할 때 우리 한국군은 군인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미군이 와서 날라줬어요. 근데 넷이서 날 들고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도중에 골물까 봐 또 페니실린 주사도 놔주고 또 물도 먹여주고 그래서 산 밑에까지 내려왔어요. 한 몇 시간 걸렸어요 거기. 그 험한 골짜기 그냥 뭐 한국군 뭐 별것도 아닌 거냐 이렇게 굴려버리면 그냥 떨어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. 하도 고마워서 그 사람들 찾으려고 하다가서 뭐 찾기 위해서 진짜 사방으로 노력을 해봤어요. 네가 부상당한 그 2-3일 후에 3-4일 후에 미 2사단이 인제 골짜구니를 지나다가 매복하고 있는 중공군 기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이 죽었다.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너를 구해준 사람도 혹시 거기 저 죽었는지도 모르겠다.